아 저거 맛있겠는데? 그러니까요. 아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. 제가 가져올까요? 갖고 와라 네가. 아. 야 광희야 이거 갖고 와봐. 아. 구경을 해야 돼. 와. 와. 사진 찍어, 사진 찍어야 돼. 오빠 사진 찍어 보여줘요? 야 찍어 찍어 찍어. 각도기 제거 짜는 거 같네. 육사시미는 어떻게 만드나요? 저희가 도가니살에서 가운데 제일 좋은 부위를 뽑아내요. 그래서 그걸 냉장 숙성한 다음에 그때그때 손님이 주문이 들어오면 썰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. 육사시미 어떻게 먹는 게 맛있어요? 저희가 무순이랑 배랑 같이 쌓아가지고 요거 특제 소스에 찍어 드시면 되는데 단 거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기름장에다가 다진 마늘 살짝 넣어가지고 아, 같이 드셔도 더 맛있습니다. 네. 한 줄 가져가도 되나요? 네. 야, 사이좋게 한 줄씩 먹자. 한 줄 가져가도 되나요? 야, 사이좋게 한 줄씩 먹자. 와, 형.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. 와, 형.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. 아니, 이거 가져오려고, 일로. 아, 가져가서 먹는다. 가져와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. 사심이 맛만나. 되게 담백하다. 담백해? 기름기가 진짜 안 느껴진데도 왜 부드럽지? 그러니까 약간 뻑살 분위기인데 부드럽네. 참기름만 해서 먹어봐요. 야. 와, 소스가 괜히 있는 거 아니네. 이거 하나 먹어갖고 맛을 모르겠는데? 어. 지금 요 한 줄 먹었잖아요. 이 형은 이제 못 먹는 거예요? 아, 이거 두 개 더 먹어. 다섯 줄이었잖아. 두 개 더 먹을 수 있어요. 배우 씨 왜 그래요? 광기 씨, 침착해요. 사이 좋다. 여섯 개다, 여섯 개. 씨. 양념도 맛있는데? 양념 맛있어요.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특제 소스? 아, 네. 저희가 초장 자체를 다 만들고 있고요. 거기다가 참기름, 그다음에 깨, 파 올려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특제 소스가 정말 맛있는데요? 양념 찍어서 배하고 무순하고 좀 넣어 먹으니까 더 맛있습니다. 추가 드리겠습니다. 하나씩 먹으면 맛을 모르겠고. 네, 두 개 이상씩은 먹어야 돼요. 야, 한 접시를 너무 빨리 날리는데? 하나만 더 시킬까요? 이건 하나 너무 약한 것 같아요. 선생님, 사시미 1인분 더 하겠습니다. 네. 속도 굉장히 빠르신데요? 맛있는데? 이게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이 특제 소스가 일반적인 그 육사시미 집에서 먹던 그 소스랑 아니에요. 달라요. 괜히 초장을 괜히 다 만든 게 아니에요. 오빠 이게 베스트? 어, 난 베스트. 이게 배하고 무순하고 넣어서 양념에다가 양념에다가 아 초밥 같이 먹는 느낌. 나는 아까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. 아, 그래? 마늘까지 마늘 딱 떼서. 마늘을 많이 넣어야겠어. 아, 여기 마늘 더 있어.
이거 더 좋은 것 같은데? 선생님, 욕심 부리시는 것 같은데요? 아니, 아니, 가져와서 먹으려고. 근데 이게 한 방에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너무 부드러우니까 오히려 한 번에 먹는 게 나은 것 같아. 와. 밥이 맛있어. 가격이 어때요? 도가니사가? 여기 밥 하나만 주세요. 그럼 밥을 시켜버렸습니다. 참기름, 마늘 올리고 이거 올리고 초밥 마냥. 완전 초밥이네. 밥이 맛있어. 나 초밥으로 만들려고 한 숟가락만 밀게. 그래. 이제 한 번만 다시 얘기해줘. 요거에다가 마늘 기름장 살짝 올리고요. 마늘 기름장. 고기. 고기. 이 특제 소스 살짝. 특제 소스 살짝. 위에 올릴 거는 아무거나. 저는 배 하나요. 와,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진짜 맛있어. 웬만한 참치초가 저를 갈아요. 와. 진짜 맛있죠. 아, 밥하고 먹으니 더 맛있네요. 야, 니네 둘이 희재는 신경도 안 쓰니? 밥 저렇게 남아갖고 지금. 희재는 또 육회도 육회랑 먹으면 되니까. 아, 진짜. 나 아직 안 먹었다. 야, 집었잖아. 밥 한 공기 클리어. 아, 근데 너무 맛있다. 와. 육회 드리겠습니다. 이건 1일 해주시잖아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미리 저는 두 개 더 추가해 주십시오. 두 개요? 네. 어, 이 두 개 더? 네. 사장님, 그럼 네? 저는 사시미 하나 더 추가해 주시겠습니까? 사시미요? 사시미 하나만 더 해주세요. 네. 육회는 어떻게 만드나요? 저희가 도가니살을 다 손수 작업해가지고 썰어가지고 특제 서울식 양념 소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비법 소스긴 한데 소금이 들어가요. 소금이랑 같이 달여가지고 그 소스를 가지고 참기름이랑 같이 섞어서 버무려서 반나절 정도 숙성합니다. 이게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안에 배가 있어요. 그래서 같이 섞어서 버무린 다음에 아, 밑에 발사 고기가 아니에요? 네, 그렇습니다. 노른자를 터트려서 골고루 비빈 후에 고소한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다. 그냥 먹어봐야지 한번. 안 덥고? 밑에 배가 있구나. 어? 어때? 특제 양념 괜찮아? 고기 밑간한 것처럼. 고기 밑간? 네, 감칠맛 나고. 어, 진짜 고기 밑간 같네. 네. 기본도 담백하고 맛있어. 근데 안 쓴데? 처음 먹어보는 육회 스타일인데? 기존에 먹었던 육회랑 전혀 다른데? 완전 틀린데요? 우와! 너무 맛있다. 맛있네? 이것도 도가니살인 거잖아.
어 너무 너무 좋다 이거. 이거 딱 먹으니까 바구니 육회 비빔밥 진짜 맛있겠다는 생각이. 맞아 맞아. 나 지금 이거 보면서 밥을 계속 시키고 싶었어. 어머, 저는 왜 얘가 육사시미보다 쫄깃쫄깃해서 좋죠? 식감? 예. 맛있다. 씹는 식감이 더 좋네. 네. 와, 진짜 쫄깃쫄깃하다. 계란 노른자까지 딱 하니까 너무 고소해. 와, 진짜 고소하다. 거기에 참기름 살짝 찍어 먹잖아요. 그냥 배가 됩니다. 배가 돼. 찍어 먹어도 참기름을 살짝 부어버리겠어. 부어도 되는 거. 참기름을 다시 주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. 와 대박이다 이렇게. 기존의 육회 맛들이 어땠는지 기억이 1도 안 나. 와 이게 맞구나 육회가. 참기름 들어가니까 또 좀 더 고소해지네. 네, 맞아요. 양념도 맛있는데 씹는 식감도 너무 좋아. 일단 고기 보는 맛도 너무 좋아요. 너무 부드럽고 색깔도 너무 이뻐서. 저는 육회를 소고기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정도로만 사 먹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육회를 먹으러 올 만한 집 같아요. 육회가 메인이죠. 즐겨봐 이 채널.